고위 공직자의 전문성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고위공직자에게 윤리의식은 국민이 주신 세금을 급여를 받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공직은 충성의 대가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바가 있는 조대엽 교수는 당시 음주운전,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상속증여세법, 공직자윤리법 등 백화점식 나열식의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서 낙마한 인물인데도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내 편은 끝까지 챙긴다. 그 진한 의리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된 최윤희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거 국민적 사랑을 한몸으로 받은 스포츠 스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분이 은퇴 후 공직과 관계되어 했던 일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가일까요? 공기업의 낙하산으로 내려갔다가 1년 만에 문체부 차관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그토록 문재인 정권에서 주장했던 입이 닳도록 말하던 공정과 정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울산시장 공작선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송초로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쟁 후보자들을 사퇴시키려 공직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중요한 공직을 문재인 정부는 충성의 대가로 마구잡이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분명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는 매관매직이며 신독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찰하십시오.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의 공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곧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직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신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